와, 어제 진짜 간만에 하루 종일 걸었더니 그냥 뻗었어. 내가 그날 졸리지 않으면 난 그날 할 일을 하지 않은 거다. 진짜. 이집 좋았다. 이집 마음에 들었어. 저는 오늘 오사카로 가고요. 쟤네들은 도쿄에 더 있을 거라서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또갈 데가 있거든요. 다다음 날. 너무 멀어, 근데 거기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여기서 우리 갈라져야 돼. 너무 슬퍼. 애들 보고 싶은데 내가 어제 너무 일찍 자가지고. 애들이랑 인사도 못하고 가네. 일본 세 번째 오는데, 네 번째인가? 오는데 아무튼 드디어 오사카를 가보네요. 나 오사카 진짜 가고 싶었거든. 아, 확실히 이 패밀마트 보면은 정겹더라고. 어릴 때는 많았는데, 어느샌가 저게 다 C로 바뀌어가지고. 그만큼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아, 세일러문 또. 일본 교복 한번 입어보고 싶다. 뭔가 이쁘다. 아, 내가 너무 늦어가지고. 아, 이거 벤또 같은 거 사달라 그랬는데, 가기 전에. 깔끔하다. 어딘지 몰라가지고 일본인한테 길 물어봤는데, 아, 이상한 데 알려줘가지고. 저 4에서 14까지 가기 엑박스다 진짜. 아, 니가 여기 왜 있니? 아이고야. 아, 여자력. 진짜 센스 있네. 원래 이거 타면은 도시에 사야 된다길래. 아, 너무 늦어가지고 어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도쿄 여기 한 분이야? 그니까 10개 넘어가지고. 와. 너무 나 너무 힘들었어. 거의 4분 남겨 겨우 탔어 진짜. 나도 신칸센 별로 못 타가지고. 아, 진짜? 다 일본인들이랑 타가지고. 나는 이렇게 또 가이드하고 좀 처음. 근데 여기로 말아주면.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이건 뭐 조님이 고기 좋아가지고. 역시 여자력 끝. 앞에 다밥 먹잖아. 그리고 냄새가 안 나. 열차 안에. 진짜.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니까. 이거 맛있겠다. 이거는 돈까스 샌드라고. 이게 한국에 없죠, 이런 거? 많은데? 어? 많아요, 이거. 이거 앞에 있어요? 많아. 되게 왜 쫓기듯이 먹어요? 좀더 여유를 가지고. 내가? 응. 뭔가. 너무 좋다. 맛있어요? 응. 다행이네. 몰라, 이 분위기가 맛있는 것 같아. 생각보다 자리도 넓지 않아요? 신칸센? 근데 여기 이렇게 되게 넓잖아. 되게 잘 돼 있잖아. 이게 하나 씹어 먹으래. 당이 좋아야 돼. 안 좋은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한국은 여기서 부산 가면 다 5만원 나와. 근데 이거 거의 부산 거리인데 이거 15만원 나와. 좋을 수밖에 없지. 좋아야만 하고. 아, 내가 먹은 건 내가 치울게요. 아, 진짜. 치워드려야죠. 여자력. 나 욕 먹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포장하시네, 아, 저기 후지산이구나. 눈이 없어. 오이씨. 아, 날씨가 겨울이 아니구나. 신 오사카 또. 오사카역. 우리나라 치면은 부산역이죠. 여기 사람 뭔가 기분 좋게 만드네, 여기. 어떻게 여기 이렇게 돼 있지? 벌써 역부터 재밌어. 어떻게 이래? 무슨 기차역이 무슨 이렇게 공항 같이 돼 있냐? 오사카. 그런데 아, 일본어 잘해. 오사카 그냥 뭔가 기분이 좋다. 날씨도 너무 좋아. 아, 왜 이러지? 이런데 어디서 여태까지? 방금 맞아서 좀 사가지 없었어. 아, 진짜? 외국인이어가지고 반말하는데 좀 기분이 안 좋았어. 직쇼. 그런 영화 진짜 많이 들었어. 처음부터 그 맵이 있는데. 그러니까. 야, 내가 좀 안 좋아서 이런 직쇼. 내 괜찮아요, 뭔가. 아,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한국에서 지내던 사람들도 응. 일본에서 오래 살잖아. 응. 그럼 거기에 익숙해지더라고. 맞아. 그래서 맞아. 조금만 뭔가 어 이거 아니지 않나 그러면은 바로 응, 바로 한국에서 말 그럴 수 있지 이러거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JM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도 일본 사람이야. 아 달라 달라. 반일본이? 어 반일본이 반일본이. 어떤 면에서요? 아 있어 그런 일본스러움이. 맞아. 어, 있어요? 딱 어. 그 JM 딱 만나면 딱. 공손한 게 있어. 탁. 아, 진짜? 어. 네. 이게 됐나봐, 그렇게 되나봐. 진짜 신기해. 일단, 내 거 짐을 먼저 맡겨야 돼. 오, 좋아 보인다. 와. 맥주 기계야. 이런 게 있네, 호텔에. 어, 근데 직원이 일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도톤보리 가볼 수 있는 겁니까? 도톤보리! 도톤보리! 아, 그 뭐야? 저 세 번째. 아, 오사카 세 번째라고? 아까 저 호텔 신시인 것 같은데 되게 싸다. 1박에 4만 5천 5만 원이 걸렸는데. 아 진짜요? 네 싸네. 어 오사카 싸다. 오사카 메트로 에헤이. 어 오사카 메트로 도쿄랑 다를 바 없네. 엄청 편안한가 봐. 뭐 많이 있는 일이죠. 아 많이 있는 일이야? 아시는 분이야? 푹신한가 봐. 어딜 가나 보이는 이 한국어. 이야 이게 말이 되나? 얼마 많이 오는 거야? 진짜 얼마나 많이 오는 거야 한국인이? 진짜 많이. 와 여기는 그냥 도쿄 같은데. 나한가 여기 이렇게 그냥 서서 라면 먹고 가는 거네. 아 나 이런 게 부러워. 여기야? 그 내 더 가야 돼? 왜냐면 그 있잖아 그 손 들고 있는 사람 그거. 그거 어디야 거기? 거기 가야 돼. 걸어서 1분. 아 진짜. 맛있나 봐. 줄 이렇게 서서 먹을 일이야? 아 분위기 너무 좋다.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없네? 그 손든 아저씨. 이쪽에 있는 거야? 맞아요. 아 이쪽에 있는 아 이쪽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못 봤지. 야 저 씨, 어? 야 기가 오네. 와 나도 저렇게 순수할 때가 있었는데. 와 아무 감정도 안 들어요 저는. 슬퍼. 아니 저 왜 이러는 거지? 아 한번 포즈 취해봐요. 아 더 소심한 포즈. 이제 이게 왜 유명한 거야, 근데? 알아요? 왜 유명한지? 상징적인. 그러니까 왜 이게 상징이 됐을까? 그냥 간판이거든? 왜지? 신기하네. 롯데, 리아. 여기도 있네.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네. 나 옛날에 뭐 본 거에서는 여기 우글우글 했거든, 여기 다. 네. 아닌가? 한국 사람 지나고 나서. 아, 그래. 맛집 하면 다 패션만 오려가지고. 하헤. 야, 여긴 뭐냐? 원래 여기 이렇게 바글바글 해가지고 막 타코야키 찍고 막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아 내가 와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영상 같은 거에서. 오히려 여기에 사람이 많네. 그래 여기서 맛집 보자 한번. 이야 진짜 간판 봐봐 간판. 진짜 느낌 있어. 일본스러워. 와 이런 게 일본이야 이런 게. 너무 일본스러워. 와 너무 좋아 이런 거 진짜. 규장 타코야키 어떤 거 먹어야 돼? 줄 서 있는데 둘 다 줄 서서 근데 둘 다 줄 서서? 둘 다 먹자. 규장 타코야키. 야 얘가 더 맛있게 하는 겁니다. 줄 더 많이 서는 겁니다. 오케이. 오사카는 이 타코야키를 줄 안 서면 먹을 수가 없네. 규장 이거 진짜 무슨 놀이공원 온 것 같지 않아? 맞지? 아 진짜요? 막 윈지모션 스튜디오 같은 데 있잖아 왜. 진짜 그냥 길거리인데 그런 거 같다니까? 미니파크 느낌. 아 미니파크 그런 느낌 나. 아 진짜 여행 온 느낌 나 여기 오니까. 이런 거 막 보려면 진짜 막 디즈니랜드 이런 데 가야 볼 수 있거든. 어, 되게 잘 돼 있다. 오우 손 놀림 봐. 오야 오 이렇게 안에서도 먹을 수 있네. 규짱 저기 있는 먼지가 일로 떨어질 것 같아. 진짜 구석구석 잘 보시네. 나 잘 봐 구석구석. 일본은 무조건 깔끔한 줄 알았더니만 또 그렇지도 않아. 아, 응. 아 이렇게 해서 15,000원이야. 어 괜찮네. 괜찮네. 규정이야 나나 워낙 먹는 양이 적어가지고. 맞아. 내가 볼 때 요거 네 개씩 먹으면 매불러 못 먹었다는 거. 큰일 났다 진짜. 그러니까. 아 잠시만. 왜? 한 번에 다 먹으면 입천장 다 돼요. 좀 약간 나눠서 먹어야 돼.
오. 괜찮은가 봐. 괜찮아요? 옷이 안 뜨거워요? 어, 진짜 무신데. 아, 진짜 맛있어? 다행이다. 뭔가 제가 가이드를 해주니까 뭔가 엄마 마음이 들어. 이게 체험시키는 느낌. 이 하나하나. 아우. 이거 여기서 먹는 거야, 사람들이? 나 오사카 좋아하네. 뭔지 한 지금 50분밖에 안 됐는데. 나 이게 오사카 겨우 좋아해. 타코야키 드셨는데? 좋아? 나 진짜 오사카 좋아했네. 아, 진짜 맛있다, 이게. 진짜 맛있지. 이게 오사카 상징적인 거라고? 어디, 왜? 아, 왜? 어, 탕후루, 탕후루. 겁나 비싸. 6,500원? 이야. 진짜 귀여워. 가와이.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야, 근데 이거 무섭다. 어, 야. 아, 무섭다. 이게 무슨 맛이야? 설명 못하겠다. 야, 우유인데? 우유만 나왔는데 우유만? 아, 진짜? 싫어. 그냥 공연 보러 오래. 이게 잘 어울리네, 오사카랑. 그림이 좋다. 좋아하네. 그림이 좋아, 그림이. 어, 되게 좋다. 어? 뭔가 느낌. 느낌 있어? 응. 약간 아키하바라 아, 느낌도 나오고 이분이 유행이지. 뭐 맛 나지? 설명이 돼, 맛이? 뭔가 만들다 맛맛?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만들다 맛맛이야. 탕후루는 맛있어? 어.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아, 너무 좋다. 아, 여기 라면집이에요? 줄은 안 서는데? 여기 유명해요. 어, 유명해? 엄청 유명해. 아, 근데 느낌 있다. 어. 냄새라고 하죠. 뭔 냄새? 아, 비린내 나? 야, 특유의 비린내 때문에. 아, 못 먹지. 아, 근데 맛있게 할 수 있어. 아우, 제일 유명하대, 오사카에서. 아니, 먹기 이렇게 많은데 지금. 아, 배불러. 큰일 났네. 우리 어떡해. 아, 나 씨. 아, 나 씨. 큰일 났다. 일본이 이렇게 골목골목이. 좋아. 쓰레기통이 없어, 쓰레기통. 맞아, 일본 쓰레기통이 없어져. 계속 들고 다녀야 돼. 와지. 출발해. 오사카는 먹다가 죽어야 되는 곳인데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두 개 먹고 지금 배불러가지고 소식 여행도 아니고. 안 돼, 안 돼. 바쁘니까. 아, 안 돼, 돼. 안 돼. 분발해야 돼, 분발해야 돼. 아, 일단 한 개 더 먹자. 여기서 오사카 유명한 거 한 개 더 먹자. 내가 일본어를 못 알았잖아. 근데 못 부르는 건 알겠어. 뭔 말인지 알지? 왜 저렇게 부시지? 뭐지, 라방 하면서 사고. 어, 그 라방 하시면서 하고 있는데. 대단하지 않나? 아니, 아니면 컨셉인가? 아, 이게 뭔가 마스크를 다 끼고 있으니까 안 낀 사람이 되게 돋보여 뭔가. 근데 그 법적으로 괜찮아, 일본도. 아, 괜찮긴 한데. 어. 아유, 여기 진짜, 진짜 여기 완전 진짜 완전 니혼진. 아, 남 신경 쓰지 마. 뭔 도움 된다고 그거. 일본에 10년 살아봐. 안 살라고. 안 살라고. 유짱. 여기는 그냥 이렇게 쇼핑몰 같은 느낌이네. 아, 여기는 도톤보리가 아니야. 아, 빠꾸 데스. 유짱, 우리 이제 오사카성 갑시다 데스. 갑시다 데스. 오사카 이키마쇼. 마지막으로 여기 한 번 더. 왜 이렇게 웃어? 아유, 잘 부르는데 왜. 유짱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이게 성형외과 광고래. 아니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형외과 광고라는 거 아니야. 아니 성형외과 광고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약간 무슨 그냥 코스프레 하는 데 같은데. 아, 정말 일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데스. 알 수도 없, 알 수가 없네. 오사카가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 아, 좋아 좋아. 어, 여긴 또 신기하게 돼 있네. 신기하다. 오사카 공원 그 이거 아니야? 오사카 조카마치? 조카마치? 아, 레스토랑이구나. 하얀미터. 얼마 안 남아. 어, 꽤 멀네? 난가. 난가 이러다.
속갔다 와갔다. 규짱 대단한 게 비가 오려나 그러길래 오 비가 와 그랬는데 새가 낮게 날잖아 이러는 거야. 근데 진짜 먹구름 꼈어. 그러니까 너무 와. 야, 아니 새가 낮게 나면 비가 오는 거라고? 그렇게 들어요. 아 그래? 나 몰랐어 그거. 진짜 비 오려나 본데? 이거 먹구름 장난 아니야 지금. 아 큰일 났다. 오늘 뭔가 완벽하다 했다. 아. 난가 마사카 오사카 가 오. 오, 저 보이네 보이네 보이네. 아닌가? 칙칙폭폭크 이거 탈까? 가는 길에 먹는 게 너무 많은데? 오 맛있겠다 팬케이크. 여기 팬케이크 천지야? 어떻게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갈래? 카페에서. 아 딱 먹으면서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아. 스타벅스. 일본 스타벅스는 이런 데가 되게 많더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 스타벅스 아이스 라떼를 여기다 주네. 그걸 뜨거운 거 주는 건데 깨끗한 거 봐. 옛날에 호주에 있을 때 일본 애들이 맨날 나보고 자기 한국말 할 줄 아는데 또 해보라고 30분 마사지 무료 이러거든. 바로 말 똑같잖아 그게. 맨날 그래 얘들. 만나는 일본인마다 그랬어. 한국말 할 줄 알아? 해봐 30분 마사지 무료.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이 그게 똑같다 그러더라고. 아, 진짜? 한국말 일본말이나 30분 마사지 무료. 아유 물 색깔이 바라나시야? 정말 일본에서는 뭘 사 먹기가 겁나는 게 항상 내가 버릴 데가 없으니까. 아 정말 이 제가 들고 와야 돼. 공주셔야 사 먹으면 안 되겠다 이제. 오사카 성이 그게 공원 한가운데 있는 거였구나. 이뻐. 이쁘다. 아니 난 근데 저기 되게 오래된 건 줄 알았는데 1900 뭐? 31년? 얼마 안 됐네. 그니까 나 왜 저기 당연히 무슨 뭐 에도 시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남의 나라 역사에 진짜 관심이 없다. 정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쓰레기통 좀 제발. 없어 지금까지 한 번도 저거 돈은 있고 이거 쓰레기통 만든 돈 없어? 아니 스게 근데 확실히 여기 오니까 한국말 많이 들린다. 진짜 한국말 너무 한국 사람 너무 이게 오사카 사이구나. 왜 이렇게 까마귀가 많아? 그러게 왜지? 조금씩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한국인데? 그냥 한국인데? 오사카성 들어가 보셨어? 한 번. 한 번 가봤어? 응. 입장료 있어. 입장료 있어? 응. 한 번 볼 가치 있지. 진짜? 한번 가볼까? 호주 찰 테니까 사진 찍어줘요. 네. 쉬어야 돼? 네. 안 부끄러우세요? 이거 한국이 많은데? 일본 사람 같아 가지고. 아니야? 갸르. 왜 이렇게 까바라 같지? 왜 이렇게 빨개졌어? 부끄러워. 진짜 창피했나봐요. 되게 빨개진 거 알아? 얼굴? 장난. 진짜 창피했나봐. 입장료가 6,000원이네. 그죠? 와, 그러니까 이집트랑 인도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거기 막 3만원 4만원 그래. 해피우기. 다시 끝나네? 진짜 어딜 가나 한국어는 진짜 다 됐구만. 나 정말 이 오사카 성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쓰레기통 찾은 게 더 기뻐. 진심으로. 오호. 솔직히 내부 굉장히 실망이야. 그냥 현대적이잖아. 내가 기대한 거는 완전 옛날식의 그런 건데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거 영상 여기부터 보잖아? 그럼 우리 오사카 성인지 아무도 모를걸? 아니 이런다고? 아니 그래. 오 금 데스 용마루의 샤가지가와라 데스. 아 그 재건한 거네. 재건 맞잖아. 재건이네. 그렇지 역시 재건한 건 좋은데 너무 현대식이다. 옛날에 이렇게 생겼나 보다. 3층, 4층, 5층은 영상 촬영이 안 된대요. 그냥 이런 거 박물관 같은 거. 엘베 타려고 1층 왔는데 아이씨 전망대 8층까지 다시 올라가야 돼. 엘베 줄이 너무 길어. 맞지? 맞아요. 그 못 기다려 진짜. 못 기다려. 내가 그냥 가자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두 번 다시 안 올 건데 거기 올라가야지 않겠냐면서. 드디어 왔어 전망대. 드디어 전망대 왔어. 와 이게 뭐라고.
이야 죽인다. 360도네. 360도 됐어. 스게. 스게. 어머니. 야구장 됐어. 知りません. 너무 됐어. 私も 2回目 です. 언제 내려가 됐어? 어? 큰일 났네. 아. 이거 한번 타는데 네, 300에는 3,000원이야. 아, 근데 너무 걸어가지고 어, 좀 앉아서 가야 돼 이제. 다리 빠질 것 같아. 다리 빠질 것 같아 진짜. 오사카성 소신발언. 네. 겉은 너무 예뻤지만 아내가 현대식인 게 좀 아쉬웠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근데 박물관이어서 다 그렇지 않나? 아니야. 그리고 나는 진짜 내가 기대한 거는 안에 들어갔을 때 진짜 거기도 옛날 그냥 목조처럼 쫙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그냥 무슨 백화점 마냥 돼 있으니까. 아, 백화점. 살짝. 살짝 아쉬웠다. 살짝 아쉬웠어. 어색했어. 다 좋았는데. 아 좋았어. 응. 취향 존중. 취향 존중 그. 이번 사람 진짜 친절하다. 그러니까. 근데 대체 하루에 스미마셍을 몇 번 하는 거야? 어? 진짜 거의 뭐. 와, 밥 먹듯이 밥 먹듯 그냥. 하트로 보이잖아요? 저기 하트로 보여? 아니. 아 진짜 긍정적이다. 아 진짜. 아니, 야 진짜 긍정적이다 사람이. 이제 교토를 가봅시다. 오사카는 지하철역이 웃긴 게 아니 이 의자를 왜 이렇게 해놨어? 참나. 교토를 가려면은 이 환승을 해야 되는데 환승하려면은 8분 동안 걸어가야 돼. 아이씨, 얼마나 어지럽냐고. 어디가 어디야. 와 진짜 크다. 이렇게 앞에 다 뚫려있네. 신기하다. 어우 뻥 뚫린 게 너무 시원하다. 징계징계. 5시 2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해가 졌어. 교토 교토 타워. 우리는 택시크 구다사이 타러 갑니다. 여기서 택시 타고 10분 거리 있다고요? 원래 기모노 빌리고 딱 해야 되는데 해가 너무 빨리 져가지고 이거. 아, 딱 내가 원하는 그런 딱 그 일본 스타일. 야, 아 너무 좋다. 그니까 나 좋아야 되는데. 아싸리. 그렇지, 아싸리 여기를 먼저 왔다가 이렇게 도톤보리 가는 방식이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생각이 짧았다. 5시 반이야. 벌써 이렇게 문 닫는다고? 저 오이에요? 응, 오이에서 먹거든요. 왜? 초콜릿인 오이. 왜 그럴까? 왜? 아니. 아, 오이를 저렇게 판다고? 아, 나랑 진짜 안 맞는데. 아, 너무 좋은데, 내가 오사카 딱 하루밖에 못 있는 게 너무 아쉽네. 아 아쉬워 아쉬워. 그러니까 좀 있으면 라이트업 하는데 지금 기간이 아니야. 기간도 아니라고? 어, 좀 있어야 돼. 아 하하 클로즈 6pm. 아 잔넨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너무 좋아. 야 그래 저런 거 기모노 같은 거. 아 전라랬는데. 아 여기 야경은 이쁘네. 교토는 기회 되면 아침에 한번 더 와야겠다. 헤헤. 내일 오세요. 내일 내일 못다. 비행기 타고 가야 돼. 내일 오신대. 또 사람 많긴 많네. 그 나라의 이런 전통적인 느낌이 너무 좋아. 아. 좋아. 어 밤이었어도 아쉽다. 너무 아쉬워. 낮에 진짜 이쁘거든. 아 아쉽다. 선생님도 막 걸어 다니고 이러면 진짜 완전 일본 감성 뿜뿜. 너무 아쉽다. 어. 소프트 아이스크림 또. 분위기는 좋아, 분위기는 좋아. 진짜 해가 너무 빨리 져. 아우, 이건 뭐야? 귀엽네. 내일 문 닫을 시간이라서. 아, 그러니까. 저희 이제 밥이나 먹으러 가죠. 배고파. 아, 무슨 말인지 알지? 야끼니쿠! 야끼니쿠? 이네. 이네. 이 교토는 정말 진짜 언젠가 꼭 다시 한번 오는 걸로. 아침에. 나 이거 진짜 먹고 싶었거든. 고치라 히토츠가. 네, 이따라시다. 내가 이거를 만화책이었나 어디 많이 봤어. 우와 짜다. 와 짜? 이거 간장 맛이 나긴 하는데 많이 짜요? 짜고 달어. 어 맞아. 짜달. 짜달. 일본이랑 좀 맞나? 어, 짜지. 뭐야? 아니 내가 가는 곳마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근데 맛있지.
어떻게 데려올 수 있지? 나한테? 근데 맛있어. 백화점 지하상가 사람 봐봐. 와, 먹을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고. 나 진짜 궁금한 게 일본인 직원들 왜 저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고 인사하고 들어오는 거야? 아, 아무도 안 보는데? 저러더라. 어, 저러더라? 어, 어머, 어머, 어머. 일본은 눈에 안 오도 안 알아채도 되게 그러니까. 인사하고 왜 그러지? 잠깐만, 뒤돌아서 인사하고 뒤돌아서 인사. 왜 대체 왜 어, 나 못하겠는데? 어, 잘했는데. 오,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이야, 경치 죽인다. 가방도 이렇게 가려줬어. 어이, 진짜 빠이 빠이. 여기 비싼 값 한다. 비싼 값 해 진짜. 맛있어? 아, 여기 달라? 서비스 다르고 벌써 막 치마 이런 거 주고 막 어, 가운 말해주고 막 무릎 꿇고 받고 막 장난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 근데 오늘 진짜 너무 고생했어. 아니에요. 심지어 당일치기잖아. 이거 먹고 또 가야 되잖아. 도쿄까지.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 평소에 정말 맛있어? 즐겨보던 유튜버님이랑 아, 같이 이게 혼독한 일일을 보내서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여행 유튜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진짜 어? 진짜 힘들어. 아침부터 지금까지 쫙 돌고. 진짜 중노동. 아, 이야. 이야. 와. 진짜 일본은 이것 때문에 온다. 진짜 여기는 밥이 와 쎄한 거 봐. 아. 이야. 아. 어때요? 한 마디 해도 돼? 이끄. 와, 진짜 미쳤다. 진짜 맛있겠네요. 와, 나 진짜 솔직하지 않아? 맛있는 건 진짜 맛있다고 그러고. 그니까. 아, 근데 오사카 와가지고 다 맛있다고 해주셔가지고. 되게 뭔가 뿌듯하다. 와, 거짓말 못하지 않아? 와, 미친 것 같아. 아, 좋겠다. 맨날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서. 맨날 안 먹는 거 아니지? 아, 그건 그렇지. 아니, 여기 솔직히 비싼 게 아니더라도. 그건 사실 상향품주가 돼 있어가지고. 다 맛있거든. 나 사실 한때 이거 야끼니까 빠져가지고 아, 이거 한국 어디 가면 먹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진짜 색깔 미쳤다. 와. 교장 아리가또. 아리가또 교장. 바이바이. 교장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도쿄에서 오사카 당일치기로 와서 이렇게 여행하는 거 도와주고. 아, 진짜 너무 고맙다 진짜. 좀 신기한 건 일본 오사카에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호텔 직원이 영어 안 되네요. 신기하네. 1박에 거의 5만원 그... 오, 크네. 오, 나 근데 큰 침대 달라고 했는데 큰 침대? 왜 더블로 줬지? 오, 근데 야, 이거 5만원에... 와... 어, 왜 이렇게 좋아? 야, 씨... 나 이집트 막 그런 데에서 10만원짜리 가도 막 진짜 개쓰레기 방 주고 그랬는데... 오... 아씨, 내가 어우 어쩌나 푹신한지 이거. 오늘 이렇게 오사카 여행 잘 마무리 지었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여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요나라.